안녕하세요. 5월의 쏘야디입니다. 오늘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 아이디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옷걸이 수직 행거입니다.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 이 옷걸이 행거, 대부분 가정집에 하나씩은 있을 텐데요. 이걸 원하는 정원 공간에 설치해 주세요. 베란다도 좋고 발코니도 좋습니다. 하얀색의 깔끔한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수직 행거에 별다른 장치를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뭔가 허전하다, 예스러운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나무 기둥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기둥의 틈새에 화분을 거셔도 되고 이렇게 가벼운 난초나 수염 틀란드시아 같은 화초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분들은 두 개의 수직 기둥을 세우고 그 둘 사이에 긴 나무를 얹어줍니다. 그럼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다란 나무 화초 거리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역시나 가벼운 화분을 거셔도 되고요. 이렇게 도자기 그릇을 이용한 작은 풍경을 만들어서 악세사리처럼 달아도 예쁜 정원 인테리어를 꾸미실 수 있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멋진 아치형의 친환경 게이트도 완성할 수 있으니 시간 나실 때 꼭 설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철망입니다. 난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보통 원에서 하양색을 띠는 철망을 이용해서 난초들을 많이 걸어둡니다. 철망 같은 경우에는 수직 옷걸이 행거를 세우고 거기에 철망을 고정하셔도 되고요. 그냥 철망을 세워둔 다음에 돌과 같이 무거운 물체를 아래에 엮어서 넘어지지 않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된 철망에 정성스럽게 키운 야생화나 가벼운 화초를 걸어두세요. 저희 어머니는 최근에 난초를 좋아하시게 됐기 때문에 난 종류의 화초를 많이 걸어두셨어요. 난초를 붙일 화분의 경우에는 보통 마른 나무 껍질, 나무 조각, 바구니 등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 밖에도 어머니는 얼기미채라고 불리는 나무채, 나무국자, 토분, 심지어 항아리 뚜껑 등을 활용해서 난초의 화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꾸며진 소품들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에 무척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원 인테리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전통 나무 문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옛날 창호지를 사용한 전통문을 지금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세워만 두어도 예쁜 이 전통문에 역시나 화분을 걸거나 난초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주로 덴드로비움 계열의 화초를 많이 걸어두셨는데요. 고급스러운 병풍의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나무문은 다양한 소품과 잘 어울려서 예스러운 인테리어를 연출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 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화초 인테리어를 알아보았고요. 수직 행거, 철망, 전통 나무문을 이용한 이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원이 더 풍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